까치입니다. 오늘은 말하는 남생이라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남생이가 뭔지 모르지만 크크 우피 크크 말하는 남생이. 어느 마을에 입신생의 형과 다르게 어머니 지극히 멋있는 아우가 살았어요. 하루는 아우가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 나무를 팔아 어머니에게 쌀밭들어야지. 이 나무를 팔아 어머니에게 쌀밭들어야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뒤돌아보니 남생이 한 마리가 있는 것 있었어요. 남생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소리를 냈니? 혹시 내가 소리를 냈니? 따라하네요, 말해. 아우는 남생이의 시향이 데려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남생이가 말을 따라하네. 이야, 그거 신기하네. 그거 한번 잘했어. 사람들은 나무꾼에게 그건감을 주었어요. 남생이 덕분에 아우는 돈을 벌게 되었어요. 한편 소식이 들은 형이 얼른 달려왔어요. 이렇게 좋은 건 형에게 갖는 거야. 형은 남생이를 빼앗아 시장으로 왔어요. 하지만 남생이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찢찢 한마디도 하지 않는 곳. 으그 어디서 가짜를 가져와? 망신만 당는 형이 남생이를 죽이고 말았어요. 동생네 형이 버린 남생이 데려와 잘 묻어주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생이 무덤이 나무가 쑥쑥 자라더니 황금열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 같았어요. 황금열이 안에서 금화가 가득 있었어요. 동생은 금방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형님 또 얼른 달려와서 그리고 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가지를 뚝 꺾고 자리 마당에 심었어요. 형 나오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제 나도 부자다. 형이 열매를 보았는데 글쎄 노랑똥이 똥물이 넘시넘시 쏟아지는 거예요. 짖는 물론 형아까지 똥물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나 죽는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형님 제 손을 잡으세요. 똥물이 형이 구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나우였어요. 형은 지금까지 욕심부린 일이 방송하며 진지로 아우에게 사과했어요. 자부를 누린지 형은 아우의 집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읽어드릴게요. 우렁각시. 옛날 착하고 부지런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의 땀을 흘리며 열심히 물 심었어요. 물을 심은 거물이 많았어요. 쌀은 누구랑 먹지? 나랑 먹지? 분명히 소리가 들렸는데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우렁이 하나가 바위 위에 있을 뿐이었죠. 이 우렁이가 소리를 냈나? 총각은 우렁이가 크기도 하고 예뻐서 집으로 가져와 항아리에 넣었어요. 다음날 아침 총각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맛있는 냄새가 슬슬 나는 아침밥이 태어난 거예요. 덕분에 종가는 오랜만에 맛있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일이 마치고 집을 돌아왔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맛있는 밥이 한 가을 살 있었어요. 종가는 점점 굶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굴까? 꼭 내려야겠다. 다음날 아침 총각은 밖으로 나가는 척하다 나갔어요. 몰래 숨어 집 안에
새 피었어요. 오늘도 낙타였겠지? 그때였어요. 덜컹덜컹 멋지장 우렁이가 넣어둔 항아리에 한천여가 밥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순간이 예뻐 천녀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얼른 나라 천녀의 손을 잡았어요. 내 각시가 되어주세요. 청주를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전 사실 용아의 딸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사람이 되니 기다려주세요. 싫어요. 지금 결혼해주세요. 천녀는 어쩔 수 없게 흉각과 결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그 나라 임금님의 아들 우렁가시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임금님은 우렁가시를 빼앗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금님에게 내기하자고 했어요. 변명했어요. 산에서 나무 빼기 싫네 사람이 내 부인을 갖는 걸로 하자. 임금님은 변명을 했어요. 종금님은 딸 수밖에 없었어요. 우렁가시는 총각이 말했어요. 여보이 반지가 편지를 가지고 용궁에서 다녀오세요. 제 아버지가 도와줄 거예요. 총각은 바닷 거북이를 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아의 딸의 반지에 편지를 입고 이상하게 생긴 초록 바구랑이 내주었어요. 드디어 내기하는 날이 되었어요. 임금님 일꾼을 잔뜩 데리고 왔어요. 일꾼들은 부지런히 나무에 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말타기 시합을 하자고 우기는 거예요. 총각은 다시 용왕이 찾아갔어요. 용왕이 총각의 줄임말 한마디를 했어요. 내주었어요. 줄임말. 몸집이 작은 종류의 말. 내기라는 날이 되었어요. 임금이는 말이 크고 훌륭했어요. 하지만 총각의 왕이 훨씬 빨랐지요? 그래서 총각이 또 이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사기 시합을 하자고 명령했어요. 총각은 또 용궁에서 가서 작고 초리한 배한 척을 얻어왔어요. 그런데 내기가 시작되다 갑자기 임금님의 배에 소두리를 말려 있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착한 총각은 얼른 뱃머리를 돌려 임금을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임금은 총각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부의 임금은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전래동화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하셨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